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감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 법사위가 이재명의 거대한 로펌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재명 방어를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국민의 세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회 법사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화영도 부르고 관련자들 변호사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자폭, 말하자면 청문회가 되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어제 이화영의 진술에서 많은 게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또 진술 과거에 변호사와의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이재명이 법원까지 로비를 했다. 판사들까지 로비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화영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팩트가 있다. 두렵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렵다. 그런데 오늘 이 서정욱 변호사가 관련된 사실을 전하면서 지금 이화영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니까 그때 맨 처음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 여기 보면 설주환, 서민석 변호가 있었는데 이두 사람을 바꾸고 나중에 김형태와 김광민으로 바꿨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10명의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 그리고 대장동만 해도 5명. 그러니까 각 사건마다 변호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건 따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 변호사비 대납을 누가 해줬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대장동 자금이 지금 거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 이화영의 불리한 진술을 할때 그때 변호사가 입회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변호사를 바꿔야지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할때그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현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현지. 이 이재명이 지금 수석 보좌관이고 이재명이 옛날부터 시민 활동을 할때 성남시에서 그때 이재명이 시장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그래서 이 그동안 이 김현지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그림자 측근이다. 뭐 이재명과의 특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추측도 있고 김무선 씨가 옛날에 뭐 폭로한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가 들어올 때 소환이나 이런 거 통보 들어오니까 소환 통보로 오니까 김현지가 국회에다가 이재명이 문자를 보낸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대표님,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때 문자를 보냈던 자가 바로 김현지입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가 지금 취재를 쭉 해보니까 이 변호사를 바꿀 때그 해임 통보를 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다 하는 겁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측근이니까 그래서 이화영의 변호사까지도 이재명 쪽에서 해임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이재명과 공범이기 때문에 이두 사이는 만나서도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변호사가 바로 김동하 변호사다. 이 김동하 변호사다라고 서정우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 이 김동하는 지난번에도 청년 토크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할때 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 예선에서. 그런데 이를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김동하가 이 나중에 예선에 탈락한 사람을 다시 올려가지고 그래서 배지를 달아줬다. 그만큼 이재명에서는 김동하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대장동 관련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변호를 하다가 배지를 탄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김동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공범자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변호사가 김동하가 지금 전체 변호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걸 보고하는 쪽이 김현지고, 김현지는 이재명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 서정욱 변호사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이화영 쪽에 이 변호사도가 접촉을 하고,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내막을, 밖에 나가서는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다가, 이 대기실에 나와가지고 휴식 시간에는 이재명 안 돼. 이재명 구속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지금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패널로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막 시도 쳐주가도 안에 들어가지고 한동훈이 안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패널들이, 이렇게 방송에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 백정화 부인, 이화영의 부인이 난리가 쳐가지고 감옥에서, 법정에서.
그래서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당신은 가족 관계도 앞으로 끊을 테니까 이제 법적 그 도의적 책무를 당신이 다 져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백정화 씨가 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재명 쪽에도 보내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여기 이화영도 본인이 옥중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검사들이 나를 회유하고 탄압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거짓 잡아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제 이화영이 검찰 탄핵 그 청문회 나와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다 회유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위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위증죄까지 저질렀는데 문제는 이화영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나더라도 그동안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돈 3억 얼마 법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화영이 9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게 뇌물이라는 것은 1억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형이다. 그런데 이화영이 지금 다시 5억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1억 원입니다. 800만 달러. 이게 지금 이재명하고 이화영이 공범이 돼가지고 북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3억 가지고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에 선고됐는데 자, 두 가지 혐의가 또 추가되면 이화영도 이재명과 똑같이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 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본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어제 국회에서 그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중계방송되고 있는 사이에서도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뭐 연회 먹었다, 회식을 시켜줬다, 뭐 이렇게 이재명 말만 놓으면 된다. 검사가 이재명 이름만 부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제시대도 아니고.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바로 김현지가 전화를 했다. 김현지가 통보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서종욱 변호사는 거기에 컨트롤타워 이 변호사를 전체에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빼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동하 변호사다. 김동하는 어립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 김동하에게 져가지고 지난번에 자 이게 최상병 그 특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지금 그 변호사가 있죠. 김규현 변호사. 이 김규현 변호사도 바로 이 김동화한테 밀린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으로서는 김동화가 중요하다. 왜? 김동화가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고 김동화 입을 열면 전부 다 죽으니까. 이재명 이화영도 입을 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화영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자 이게 변호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 위에 직접 통보하고 결정하는 것은 김현지. 김현지가 지시를 받는 것은 이재명.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이 전체를 지금 변호사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진상을 변호하는 사람 중에 이건태가 있는데 이건태도 배지를 달았고 김용도, 김기표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배지를 다 달았습니다. 박균택은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고 양분함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김동화가 변호사를 컨트롤하고 있고 그 위에는 김현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직접 변호사까지도 컨트롤 해가지고 특히 이화영 관련돼서 거기에 김현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완전히 짜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멤버들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지금 뭐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김현지가, 지금, 수석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숨은, 이, 실세. 이재명의 최측근,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세.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변호사들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가 진술을 번복할 때도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박찬대 등이 움직여 가지고 그때 접촉하고 이재명 이화영의 부인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재명 일당들이 거대한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막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고 검찰에게 회유했다고 하고 있고 사법부에는 또 회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는 압박을 하고 그 판사들에게는 회유했다는 건 이미 김성태를 통해서 대법원 등등에서 판사들에게까지 로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왜 유창훈이가 이렇게 봐줬을까? 왜 그 강규태가 재판하다가 1년 반쯤 끌다가 본인은 사표를 내고 이재명 재판을 또
지연시키면서 나갔을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답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나 또는 한성진 부장판사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김동현은 지금 위증조사 재판을 받고 있고, 자 여기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 로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관계되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 이게 풀어주고, 그리고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뭐 앞으로 징역 20년이나 30년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증조사 하나, 위증 하나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재판이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도 그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반론도 하지 않습니다. 반론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은 보통 선거법이나 이런 데도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선거법 본인이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미 지금 그 도화에만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가나 아니면은 자이 탄핵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중간에서 찬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나, 요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아직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김현지 등등에서 하나 둘씩 이제 이름이 나오고 김동화까지. 자,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는 지금 이재명을 지키려는 호위무사대들이 쫙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 검찰 모두 압박을 하고 있고, 이미 언론은 이미 조작돼 있고 장악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1탄, 2탄, 3탄 계속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트리니까 지금 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마구 민주당과 개딸들이 급박을 하고 압박해서 도저히 사회생활을 못하고 밖으로 못 나갈 정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은 이 김성태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급박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 기업체를 갖고 있는 김성태로서는 만약에 하나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두렵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이재명의 불리한 증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재명 관련된 엮인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지금 드러내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그런데 국회에 나오면은 또 이게 폭탄 발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급박을 해서 못 나오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그 이화영에 대한 신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화영이 본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자기가 진술을 했는데, 쌍방울에 대북 송금 부탁을 하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자, 이게 바로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영이 직접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면 이거는 주범이 이재명이다. 왜? 이화영은 부조사였으니까. 자, 이런데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보고하지 않았다. 말을 번복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을 번복.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바뀌고,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설주환 변호사가 바뀌고, 나중에 또 다른 변호사, 자, 이 서모 변호사고 해서 이 서민석 변호사도 바뀌고, 나중에 이 설주환 서민석 변호사가 김형태와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로 바뀌었다. 자, 이들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국회에는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 김형태는 이재명의 재판에서도 판사를 기피해가지고 재판을 질질 끌려고 했고, 자, 민변의 창립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과 위증교사가 1심 선고가 11월 달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화영 입을 통해서 검사들이 회유하고 조작하고 바꿔치겠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화영의 말은 과거에 지금 뭐 연유회를 먹고 소주를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회유했다 하는 건데, 그 상식적으로 부합되지도 않고, 자, 이미 그거 다 나왔지만 검찰에서 다 반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화영이 주장하는 내용도 자이그 법원에 들어가고 나오고 또 검찰청에 조사받는 시간, 또 호송차를 탄 시간, 이걸 공개해가지고 이화영이 주장했던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지금 죽기 살기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서 이 평생 썩는 것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해야,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사면을 받고, 자, 그래서 풀려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이화영이 이재명을 실드 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상 이화영이 자,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또 폭로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제 이 그 청문회에서 자, 주진우 의원이 과거에 이화영과 그리고 이 김형태라고 하는 변호사가 2023년 7월 달에 접견하면서 나온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이해찬에게 돈을 지원해줬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해찬에게 돈을 지원해준 사실, 그리고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로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판사 로비를 했다 하는 사실들을 공개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김성태가 그렇게 폭로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성태가 폭로하기 전에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몇 개 인정해주고, 작은 거 인정해주고, 김성태 입을 막자. 이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김성태가 알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이 자신의 변호사인 김형태에게 말하는 내용이 닦여 있습니다. 이 김형태는 자, 나중에 이재명과 관련된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변호사는 자, 이 이화영이 사실대로 말했다. 그리고 이화영이 이재명과 관련돼서 보고도 했고, 그리고 김성태에게 대해서 부탁을 했다 했는데, 그 변호사는 싹 다 해임이 돼버리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화영과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게 오늘 조선일보 보관단의 내용을 보면은 팩트가 있다.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미 다 나온 이야기 아니냐 하고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이화영은 변호사님 생각과 다르다. 제가 내용을 잘 안다.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두렵다. 자, 거기 말하면 이렇게 말한 김영태가 그럼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화영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용태가 아, 뭐 대법관 어쩌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있다. 대법관. 2심 재판이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는 거니까 이러니까 무죄가 나올 때 로비를 했다.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로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형태가 변호사와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도 대납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화영이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김형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화영이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저희는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자기가 다 됐다. 그 김성태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형태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아니, 여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화영이 자, 자기가 됐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 또 저한테도 따로 뇌물로 또 더 줬다. 자기한테도. 이화영에게도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한다. 이미 언론에 나오는데 또 얘기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김형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과 똑같은 이재명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거다. 그걸 터트려도 뭐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터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화영이 이미 터트리지 말아 있어야지 하는데 이미 다 나와버렸어. 이게 이제 김형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버렸다. 그러자 이화영이 그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도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도 더할 수 있겠다.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 변호사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르다.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지금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이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까지 로비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가 그게 이제 최악으로 가정해 보자. 어떤 팩터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그 다음에 변호사비 이제 대납해는 뭔 죄가 되나? 이렇게 이제 김형태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거 말고 또 법원에 로비를 했다. 법원에. 변호사 말고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이 말.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을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이 법원 로비도 지금 지난번에 이 유창훈 부장판사도 로비 대상인가? 유창훈 부장판사. 자, 그렇게 유창훈 이 개인의 로비를 한 건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대법관들을 로비한 건가? 정말 알수 없는 대목들. 그러니까 왜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끈다? 강규태 판사가 중간에 재판을 그만두고 나는 그만두겠다 못하겠다고 사표 쓰고 나가는 바람에 또 지연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법원 로비가 아닌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녹취록이 국회에서 공개가 되자 이화영은 자, 저 상황은 김성태가 검찰에서 여러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고 하는 것이다. 왜 부분만 짜깁기 해서 이야기하나? 왜 부분만 짜깁기 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어제 이화영의 말을 들어보면 뭐 이거 회유해라. 이재명에 관련돼 있다고 말만 하면은 당신은 이제 뭐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뭐 이제 끝났으니까 연어 해먹고 술도 마시고 뭐 회식도 하고 파티도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나 이재명은 벼랑 끝에서 죽기 아니고 아니면 살기니까 마구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 전 국민에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중계방송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이 진실을 되듣고 있는 완전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나라 같습니다. 자,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하는 이 나라에 거짓말이 정치를 꽉 덮고 있고 이재명이 거짓말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게몇 개입니까? 거짓말, 거짓말, 위정교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재명 힘이 교묘하게 공작을 하고 있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조선일보가 확보한 전체 녹취록을 보면은 이화영은 당시 변호사 접견에서 김성태가 하려는 폭로에 사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김 변호사, 바로 이 김형태 변호사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김성태 회장이 터트리는 거 맨날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 이화영은 아니다. 제가 현모 변호사, 이게 현근택으로 보입니다. 현모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다. 팩트가 있는 것 같다. 팩트가 한게 있는 것 같다. 자, 그 안에 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은 또 김성태와 대결심으로써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인정하고 김성태를 덮자는 생각이다. 작게 인정하고 그렇게 작게 몇 가지만 인정해주고 김성태를 덮자. 김성태가 돈줄이니까 여기가 내관이다, 폭탄이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 사건을 보면은 이재명이 얼마나 많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제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덮으려고 하다가 지금 내관이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김성태를 통해서 법원까지 로비를 하고. 변호사비 대납은 물론이고 돈까지 줬다는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화영 씨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민주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자, 그래서 이화영 씨는 서모 변호사에게 이 서모 변호사가 지난번에 설중한 변호사하고 같이 이 해임됐던 변호사입니다. 자, 서민석 변호사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 변호사에게 대북 송금 조사 수사 대책위원회를 빨리 띄워야 한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응을 해줘야지. 나한테 막으라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이재명을 방어하는 거, 그걸 이 김성태를 다 막지 못하니까 빨리 밖에서 대북송금수사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조작수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니까 조작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수사라는 게 언제까지 할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요즘 조작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조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다. 빨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나 혼자서 하기 어떻게 다 하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서 변호사하고는 당하고 대표하고 소통이 잘안 되고 비중이 그렇게 있는 분 같지도 않다. 그래서 서 변호사는 이 이화영을 변호하다가 작년 8월 달에 자 이화영은 부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변호를 할수 없다 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임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설주한 변호사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도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데 완전히 조작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딴 말을 하면서 나 도저히 이 변호를 못하겠다고 사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 대질신문에 인정을 했냐 이렇게 타박하면서 왜 대질신문에서 인정을 했나 이렇게 타박하니까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고통에 피해지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또다시 공격하지 뭐 이렇게 이화영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화영에게 이재명 측에서 여기 김성태를 동원해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하고 법원 로비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김성태가 이제 폭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김성태부터 입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김성태가 못 나온 것 같고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은 어디까지일까? 이 이재명 패밀리. 자, 검사 이재명은 자기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또 변호사들 대납해주고 정말 이 부패가 이재명의 개인 범죄가 떠나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그런 범죄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범위하고 신속한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